명하시죠? 예. 이분은 누구실까요? 예. 나나님이라고 하죠. 나나님. 이제 겨울이, 완연한 겨울이 됐어요. 이분은 이제 제목이, 키워드가 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나나 무스꿀이 어떤 그 관계가 있나 할 때 그렇진 않고요. 그냥 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 총색인데 여기서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진한 걸로 들어가면 될것 같죠. 예. 이만큼 이제 이것도 별로 안 진하네요. 더 진한 걸로 청색 옷으로 합니다. 상당히 진한 옷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곳에 너무 진하게 하면은 안 좋더라고요. 적당히 진하게 합니다. 머리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기서 잘못하면은 머리 스타일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요. 옷은 이 정도로 됩니다. 까만 걸로 이제 되고요. 자, 여기서 머리가 참 복잡해요. 왜냐면 머리 색깔이 뭐라 그럴까요? 탈색도 아니면서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로 살짝 비치면서 여기 지내봤자 여기밖에 안 지내요. 이만큼만 지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묶은 머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까만 걸로 딱 묶은 게 있어요. 까만 리본입니다. 까만 리본. 까만 리본이 여기에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좀 약간 지난 면이 약간 있을 뿐이에요. 여기 옷이 머리칼 사이로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잘못하면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나나님, 예. 나나 무스꿀이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제가 물었을 뿐이고요. 예. 여기 하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어깨 부분은 진한 옷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그 너무 밝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네요. 너무너무 밝아요. 너무너무 밝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릴 수가 없네요. 귀가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나나님입니다. 역시 쇼트 영상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쇼트 영상에서 음악을 재미있는 음악을 넣어야 되는데 그 음악이 이분에게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쇼트 영상에서 어떤 이쁜 음악으로 해야 되는데 쇼트 영상으로 갑니다. 쇼트 영상은 말씀드린 대로 쇼트
그 공유하셔가지고 카톡에 딱 집어넣으셔야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확인합니다.